저는 취업 후 1년이 지난 30살에 결혼해 12평짜리 월세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혼수나 번듯한 전셋집을 마련하는 대신 그 돈으로 재테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40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를 부러워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직장인 부부의 월급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경제적 여유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직장에 입사한 20대 후배들은 월급만으로 내 집 마련은 꿈도 꿀 수 없는데 경제적 자유가 말이 되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회는 있습니다. 방법을 몰라서, 시기를 놓쳐서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1단계, 재테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라. 부자가 되는 방법의 핵심부터 이야기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시드머니 모으기. 평범한 직장인에게 재테크의 골든타임은 취업하고 아기를 낳기 전까지입니다. 이때 기세를 잡지 못하면 나이가 들수록 힘들어집니다. 저도 처음부터 시드머니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취업과 동시에 독하게 아끼기 시작했고 결혼한 후에도 불필요한 소비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신혼집은 화장실 안에 샤워실도 따로 없었습니다. 샤워기를 세면대에 걸고 쭈그리고 앉아 머리를 감을 땐 스스로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각자 원하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걷는다는 든든함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누군가 내게 아무도 부동산에 관심 없던 2016년도에 어떻게 크게 투자할 수 있었느냐고 묻는다면 시드머니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재테크의 골든타임에 최선을 다해 시드머니를 모았기 때문에 일찍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 기회를 잡았습니다. 덕분에 이후 비트코인과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었죠. 아이가 태어나면 저축은 10배 힘듭니다. 내 아이한테까지 절약을 강요하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절대 재테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2단계, 2년마다 한 자산에 집중 투자하라.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자기 연봉만큼 모아서 투자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연봉쯤은 열심히 저축하면 2년마다 모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저축해보지 않은 사람은 투자금을 모으는데 자신이 없고 자신의 시드머니가 작아서 어쩔 수 없다며 수익률 높은 투자를 쫓습니다. 소위 말하는 잡주에 투자하거나 그것마저 분산 투자하죠. 그러나 수익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소수의 우량 자산에 물량을 크게 싣는 연습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2년 동안 모은 돈으로 특정 우량 자산에 집중 투자한 다음 다시 연봉만큼 모아 다른 우량 자산에 집중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량 자산의 기준은 상대적이지만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알트코인보다는 비트코인, 오피스텔보다는 아파트가 안전합니다. 변동성 기준으로는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순으로 안정적입니다. 만약 2016년에 나스닥 우량주, 2018년에 내 집 마련, 2020년에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면 이 3회의 투자만으로도 지금쯤 자산이 크게 불어났을 것입니다. 각 자산군이 저마다 10년 사이클을 따른다 하더라도 조금만 시기를 달리해 움직인다면 2, 3년에 한 번은 어느 쪽에서든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최대한 투자 금액부터 키운 다음 우량한 자산에 집중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확실하게 돈부터 모으고 투자는 단순하게 해야 합니다. 3단계, 공포에 사서 기다려라. 이제 자산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우선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진 자산에서 기회를 찾아봅니다. 2020년 4월, 유가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레깅스를 만드는 소재만 해도 원유 베이스인데 설마 망하겠어?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차트를 찾아봤습니다. 그중 A기업이 눈에 띄었습니다. 주가는 20년 만에 최저점에 도달한 상태인데다 차트상 최저점 직전까지 떨어진 상태였죠. 저는 손절 라인을 잡고 진입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가가 상승하며 분위기는 뒤바뀌었고 단기간에 2배, 3배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관심 갖지 않았을 때 비트코인을 매수했고 대중의 관심이 쏠리는 시기에 비트코인을 매도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반감기를 기준으로 4년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왔습니다. 반감기란 비트코인 채굴량이 절반으로 감소함을 의미합니다. 2140년 이후에는 더 이상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없게 됩니다. 단순히 수요 공급 원리에만 사이클을 비추어 보면 반감기 때마다 비트코인 공급이 줄고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대체 자산으로서 장기적으로 접근한다면
전체 순 자산의 5에서 10% 비중 내에서 비트코인 60%, 기타 알트코인 20%, 현금 20%로 비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회의 문은 언제 어떤 자산에서 열릴지 모릅니다. 미리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기회의 파도에 올라탄다면 월급만으로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직장인 맞춤 투자법, 월급만으로 부자되는 집중 투자법.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